제가 왔어요. 예나가 왔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먹다. 제가 도넛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와 예나 언니 오랜만이구나. 어제도 사실 브이앱을 켜긴 했는데. 오랜만이죠. 안녕, 간장맘이. 네,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거 밥을 먹고 싶어서 잠시만요. 그걸 꽂아야 되는데. 여기다. 자, 안녕. 다들 밥 드셨나요? 저는 오늘 도넛을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거든요. 짜잔, 맛있겠죠? 제가 이 도넛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근데 주위에 이거 파는 곳이 없어서 계속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오늘은 좀 멀리 가서 사왔죠. 맛있다. 이거 새로운 음료수도 있거든요. 이게 빵에 올라가 있는 그 초코 새로 나온 거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오늘 마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다들? 라면 드시고 있구나. 라면도, 아, 진짜 너무 맛있죠, 라면. 저 진짜 좋아하잖아요. 직캠 떴어요? 직캠이 떴구나. 지금 또 이따 한번 봐봐야죠. 지금 봐봐야죠. 맛있다. 꽁지 머리? 아 이거 이거 뭐죠 이게? 여긴 숙소예요. 아니 어제 그 메이플 팬미팅 온라인 팬미팅을 하고 오늘 그 뭐지 인기도 그거가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원래 어제 하고 아 이거 이제 또 다시 새로 만들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기도가 1등을 한걸 보니까 이게 또아 이거 지우기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이는 그냥 이제 그냥 둘까, 한 번씩 또 팬미팅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수건 뭐냐고요? 그러게요. 이게 왜 여기 있냐? 뒤에 수건 저기 왜 저기 있지? 다마고치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 다마고치 이름 닉네임도 제가 간장이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간장이 잘 키우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간장이가 이렇게 진짜 잘 자랐거든요. 간장이가 되게 잘 자랐어요. 보이세요? 간장이 되게 멋있게 너무 잘 자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간장이가 진짜 엄청난 콩나물로 잘 자라가지고 멋쟁이로 잘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쁜 신부님이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귀여운 쌍둥이가 나왔어요. 아이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거 보여주고 싶다고요. 보이세요?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엄청 잘 자라가지고. 쌍둥이 잘 자라서 이제 이렇게 청소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애들이 참 착해요. 애들이 참 착해가지고. 그래서 패밀리, 간장 패밀리. 이렇게 해서 간장 패밀리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간장이. 간장할미라고 하시는데, 그쵸? 간장이가 할머니가 됐죠? 요즘 애들 빨라요, 그러게요. 요즘 애들 참 빠르구나.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러게요. 쌍둥이가, 그쵸? 컴백쇼 어제 잘 보셨어요? 요즘? 아, 저는 시퀀스가 어제 최초로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무대가 바닥이 엄청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했는데도, 아,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연습 때보다 진짜 한 조금밖에 한 60%? 50%? 이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아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이쁘게 찍어주시고 했는데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서 나중에 또 기회 온다면 제가 진짜 프로로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직캠 뜬거 아직 못 봤거든요. 직캠 보셨어요?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마마떼 레전드였어요. 와우. 마마떼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시고. 또 너무 영광스럽게도 보아 선배님의 무대를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진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뮤지션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대가 아틀란티스 무대는 엄청 수족관처럼 아쿠아리움처럼 엄청 이렇게 잘 꾸몄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무대를 하면서도 야막 진짜 놀러 온 느낌에 진짜 막 모니터 하면 막 물고기가 진짜로 막 지나다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세상이 참 좋아졌다 하면서 엄청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 말씀드렸는데 터미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틀란티스 앞머리가 그게 조금 짧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곱으시면 딱 맞춤형 앞머리였는데 이게 히토미여가지고 여기 원래 잘린 머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원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잘 숨겼었던 머리인데 요 친구가 아주 그냥 그 아틀란티스 무대에서 잘 발휘를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친구 어제 그저께 그 무대를 위해 잘 어운 머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의 꿈에 들어가죠. 아, 이 파트 너의 꿈에 들어가죠. 테이크 온 미. 누가 왔나? 이 부분 아 좋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짠 거.
재원! 왜 배야? 밥 먹었어? 와우! 밥 먹었어? 나 도넛이가 왔어! 재원! 재원이가 왔어요! 소리 좀. 괜찮아, 지금 딱. 어디 갔다 와가지고. 한번 싹, 셋, 넷. 네, 한번 싹. 그렇지. 인사해줘. 안녕, 민주원. 민주원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응. 저 하는 거 알아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났어? 진짜요? 이거 새로 나온 그 음료수 알아? 그거. 이거 뭐예요? 그거 뭔지 모르지. 나 그거 먹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고. 이거. 대박이지! 와, 진짜 하나 먹을까? 응. 이거는 아, 초콜릿이 있는데, 안에 너무... 초콜릿이 있는데, 오 마이 갓! 와, 우와, 대박이다. 아니. 아, 인간적으로 이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인간이라면 먹어야 돼. 이거는 진짜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맛있겠죠? 맛있겠죠? 어떡해? 아, 초코. 그냥 먹을까? 오리지널 먹을까? 재원, 쌈 모았다고 그러네. 쌈 모았어요. 쌈 모았어요. 아, 맛있겠다. 그 얘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그거 있잖아. 왜? 기억나? 너가 피에스 타고 내가 비올라트 했잖아. 맞아, 근데 맞아. 저희가 연습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피에스타, 라비아무지, 비올레타 팀 다 4명씩 그 맘마에서 무대 유니무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습도 따로 했어요. 4명 이렇게. 라비앙 팀이 아침에 하고 가고, 두 번째가 피에스타 팀이 했나? 먼저 두 번째가 피에스타 팀이 했는데, 저희 비올레타가 세 번째 마지막 팀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피에스타 팀이, 이거 보여줘야겠다. 단톡방에, 단톡방에 이 사진 올리고, 피에스타 소품으로 가면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엥? 이 가면은 근데 이게 소품치고는 진짜 너무 피에스타가, 엥? 이게 무슨 가면이지? 싶어서, 이게 뭐냐? 해가지고, 아, 소품이 각자 팀마다 있나 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팀은, 비올레타 팀은 지팡이가 소품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쳤죠, 또. 네, 누가 거짓말 쳤는데, 이제 선생님까지 합동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지팡이로 해서 안무를 짜볼게요 했는데,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안무였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막, 조금 보여드리면 유진이가 진짜 잘했어요. 유진이가 진짜 한몫했거든요. 네, 일단은. 자. 일단은 지팡이를 이렇게 다 같이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진이는 이제 이렇게 모자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안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안무가 이게 절대 비올레트에서 나올 수 없는 안무인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안무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 한 진짜 10분 동안 이제 배우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다고 다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저희만 속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찍어놔서 라비앙로즈 팀을 속여야겠다 또.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찍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은변이가 엄청 믿어가지고 어머 얘들아 너네 이거 진짜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비올렛 담은 거야? 하면서 진짜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성공이다. 이거를 진짜 언제 알려주지 끝까지 속이다가 무대 마마 녹화 마마 그 시상 그 무대 녹화 전날 그 리허설 날 이제 알려줬어요. 아 이거 얘들아 너네 집 은변이가 얘들아 너네 지팡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 이거 언니 죄송해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거 진짜 믿으셨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진짜 엄청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어드릴게요. 민주야 네.
목소리 잠 들어가지고 목소리 되게 지금 목이 잠겼어. 그러게 자다 깨 목소리. 이제 민주가 왔어요. 그러면 누가 왔지? 민주야 혼자 맛있는 거 먹네요. 먹어. 언니 사왔어. 진짜요? 응. 먹어 먹어. 너 초코 좋아하잖아. 초코가 없는데요. 민주야 신상이야. 안에 초코 들어있는 거예요? 초코가 없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합니다. 뭐야? 맞지? 새로 나온 거예요? 맞지 언니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어떡하니? 장난 아니지. 아 맛있어요. 이랬다니까. 진짜 딱 한 입만 먹어. 그럼요. 언니 먹고 저 딱 한 입만 먹으면 그럼 그럼 그럼. 진짜. 근데 이건 한 입에 끝낼 수가 없어. 이거 계속 먹게 되네. 진짜. 지금 앞머리 되게 귀여운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앞머리 되게 귀여워요 이거. 안 돼요? 알았어요. 민주와 사랑해요. 제가 와 민주야 이거 꼭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제가 나중에 이쁜 모습일 때 다시 킬게요. 아 지금 되게 이쁘다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봐요. 싫어요. 지금 되게 예쁜데. 자기 혼자 메이크업했다고 지금. 메이크업 아닌데 이거 생얼인데. 맞아요. 왜냐면 생얼이 금빠야. 무슨 그릇이냐고 하시는데 그 위 라고 안에 초코 있는 게 진짜네. 그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오리지널에 초코를 넣어다니. 내가 원래 오리지널 파였거든. 근데 이 초코 이거 처음 봤어. 오늘 보고 내가 그 메뉴에서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넣어주세요. 원래 나 오리지널만 이렇게 딱딱딱 받아오잖아. 근데 내 초코를 받고 와 이건 진짜 이건 먹어야겠다. 이건 바로 진짜잖아. 바뀌었지. 치킨 떴던데. 그니까요, 치킨 떴다니까요. 어, 다다가 너무 더웠겠어요, 언니. 그래? 너무 더워? 네. 이불도 꽂아서 그런가? 볼륨을 꺼? 그래, 그래. 볼륨을 껐어요. 더위가 왔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다. 민규야 나 미주한테 그거 얘기했어. 뭐하실려? 뭐 얘기했어요? 비올레타랑 우리 팬사 아 깜짝이야 너가... 깜짝이야. 왜 놀래? 아 언니 하도 입 지금. 아니 근데 영상을 그렇게 찍었는데 너 안 믿냐고요. 저 진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런칭을 따랐잖아요 저도. 아 너무 웃겨. 나 코가 눌렸다고요. 설마 지금 깨달은 거냐고.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이 영상 꼭 보여드리고 싶네. 이거 보여드릴게. 아 근데 너무 잘 찍었어. 난 진짜인 줄 알았어. 그치? 난 사실 모자만 거짓말인 줄 알고 그 지팡이는 아, 그 안무가 있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그 연습을 하냐고. 우리 이거 본 무대보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더 많이 맞췄어. 아니 근데 이 지팡이 그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그 표정이 너무 진지했지. 너무 다들 그 지팡이를 어떻게 흘릴지 고민하는 그 표정이어서 진지하게. 와 멋있다 그래도 지팡이 진짜 열심히 연습했다였거든요. 이게 이거 진짜 만들어서 진짜 레전드를 만들자. 근데 이거 시작이 원래 우리였던 거 알아요? 그래 피해 그래 네가 가면 쓰고 그거 보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어 가면 쓰고 그랬어. 와 진짜 정성이다 때문이야. 우리도 원래 가면 쓰고 그렇게 연습할 뻔했는데 연습 시간이 조금 맞아 그 아 나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쌤이 너무 진지했어. 선생님이 진짜 너무 진지했어. 진짜 주도적이셨어. 나는 일단 배우잖아. 선생님이 배우시는데 안무 딱 하시는데 안무 원, 투, 쓰리, 포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돼. 비올레타의 펀치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진짜 저희 안무 저 비올레타 마마 저희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어? 왜? 그래서 아니 너무 멋있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선생님이 저희한테 처음 왔는데 얘들아 이거 가면 한 명씩 쓰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면도 두 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 이거 혹시 다들 떨려가지고 이거 혹시 누가 왔어요? 네, 두 명만 쓰잖아요. 이거 언니 가면 쓰고 숨쉬는 것보다 춤 잘 춰야 출 수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아 당연히 채 언니 한 명 쓰고 아 이거 채 원 언니가 쓰려나 토미가 쓰려나 내가 쓰려나 엄청 고민했단 말이에요. 다행히 저한테는 안 지워주시더라고요. 어? 아니야 민규야 너 표정이 제일 진지했어. 여기 찍힌 사진. 아 너무 짜는 줄 알았죠. 세연언니들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깨가지고. 왜?
아, 언니가 자는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깼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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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라. 그게 아니고, 이주원. 이거 봐봐요. 제가 지금 이거 보여줄게요. 아니, 어제 이거 봤어? 어제 이거 이주원이야. 뭐예요? 이거 꾸루 언니가 찍었거든요? 어제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찍어놨어요, 그런 언니가. 와, 진짜 웃겼어. 아, 너무 웃겼어요, 어제. 아. Oh my god. 잠깐만, 누나 저 학교에서 브이앱 보고 있었어. 학교에서 브이앱 보면은 이거 혼나지 않나? 이거 휴대폰 걸리면 안 돼요. 나요. 뺏겨요, 안 돼요. 그죠? 빨리 끄고 있다가 다시 보기 하면 되죠. 저거 봐요. 너무 웃겼어요, 이제. 온라인 팬미팅, 이런 팬미팅은 또 처음이네. 색달랐어. 나쁘지 않았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골렘이 씨가 말랐대. 우기랑 만났나요? 아, 저 마마 할 때, 그, 아틀라티스 그거 할 때, 저희 바로 앞 순서 아이들 선배님이셔가지고, 우기랑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우기랑 그때 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야, 우기야, 야, 잘 지냈냐? 네, 저 그걸 쓰고 있으니까, 야, 너 그거 뭐냐? 그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귀여운 척 좀 해봤어. 그랬죠. 곡을 잘 어울린다는데 감사합니다. 옛날에 다른 게임 하니? 저는 게임은 근데 거의 모바일 그 레이싱 게임 그거 많이 하죠. 선정? 아, 선정 딸. 제가 그 뭐지? 질문지에 어떤 그거 뭐였더라? 질문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정이 딸 그거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선정이 딸 뭐였지? 내가 그거 되게 좋다고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거 선정이 딸 그거 있잖아요. 그게 듣기에 너무 웃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요. 팬들이 불러주는 가장 좋아하는 별명을 제가 선정이 딸로 했는데 그 드라마에 그 예나 선정이 딸이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예 선정이 딸 굉장히 좋아해요. 점심 메뉴 추천? 도넛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먹을 때 되게 빠르다. 민주는 엄마는 지구인 쓴 거 봤어? 아, 무슨 소리야? 근데 그게 사실 그 뭐지? 그 원래 명을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조금씩 바꿨었거든요. 엄마는 그게 말한 거야? 네. 엄마는 지구인이라고 썼어? 몇 개는 그냥 난 민주인 거 그냥 몇 개는 그냥 그걸로 썼더라. 나도 참 이상한 거 같아. 바꾸기 엄마는 지구인이라고 썼다고? 네. 신박하다. 뭔지 알죠 언니? 원래 그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아 너무 웃겨. 엄마는 지구인이라고 했대. 아 놀리지 마요. 아 너무 웃기다. 엄마는 지구인이긴 하지래. 그치? 그렇긴 해. 아 그래 어머니 지구인이긴 하지. 그렇긴 맞죠? 그건 맞긴 하지. 롤쌀 풀어주세요. 롤? 그 제가 많이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 아 그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롤을 처음 했을 때 그 뭐지 혜원이랑 사쿠라 언니랑 이렇게 저랑 셋이서 처음 했는데 저도 처음인데. 옛날에 했었는데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이었는데 혜원이가 진짜 조금 오래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혜원이랑 저랑 사쿠라랑 셋이서 하는데 아니 둘이서 팀을 먹고 저 혼자 딴 팀으로 보내는 거예요. 딴 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 왜 딴 팀으로 보내? 나 못해. 나 껴줘. 그랬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늘어 해가지고 했는데 강혜연이 진짜 저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진짜 그냥 걷기만 해도 죽이고 그냥 너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와 나는 진짜 야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접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둘이서 자주 하다가 어저께 오래간만에 해봤는데 이제 혜원이가 또 같은 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혜원이랑 해서 같이 해야지 했는데 아니 막 설명해줘요. 막 죽여 지금 죽여 했어. 죽였는데 아 그걸 네가 왜 죽여 막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죽이려면 그랬더니 아 그걸 네가 죽이면 안 되지 넌 뒤에서 그 치고 빠져야지 몰라요. 계속 모르겠는 용어를 막 사용하면서 아 자꾸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무슨 게임이 이렇게 복잡하니 이렇게 둘이 티격태격 거리다가 그걸 끝났어요. 어려워. 확실히 강하게 키운다요. 그래요, 맞아요. 왼쪽 눈 감고 볼 찌르는 거? 안 된다던데? 무슨 소리지? 왼쪽 눈 한번 해봐요. 진짜 안 된 거예요? 되는데? 그러니까 귀엽네. 이게 귀엽나? 네일 아트 보여주세요. 냐잉. 서폿은 킬 먹으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올게요. 제가 민폐였나봐요. 그럼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네. 그럼 죄송해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나누나는 눈 초점을 카메라에 맞춘 거예요? 도넛을 맞춘 거예요?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맞추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미지원한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랑 어몽어스 해봐요. 야 민지 어몽어스 하니 너? 아니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어몽어스 진짜 나쁘지 않아. 재밌어. 딱 한번 들어가 보고 그 튜토리얼 그게 그렇게 되긴 해. 그렇죠. 확실히 언니랑 하면 재밌겠다. 야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해볼까? 한번 해보자. 니끼리 모아서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사실 한 두 번 하다 껐거든? 이해가 안 가서. 소파에 무지개 있어요? 우와! 야, 민재 이거 봐! 우와, 뭐야? 우와! 예쁘다! 아, 미치는 거구나. 예쁘다, 이거 뭐야? 예쁘다. 오! 예쁘다. 몰랐네. 너 빨라. 무지개 집. 무지개. 피어싱을 새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피어싱, 아. 저는 사실 귀는 뚫어져 있거든요. 이거 엄청 어릴 때 들었거든요. 한 몇 살 때 들었지? 진짜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엄청 어릴 때 들었었는데,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뚫었는데, 저는 그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학교에 귀걸이 엄청 예쁜 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예쁘다. 예쁘다. 나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엄마, 너 이거 괜찮겠니? 해서 가서, 이렇게 뿡! 하고 애기 때 뚫었는데, 가서 초등학생 애들한테, 애들아, 나도 뚫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어, 이거 뭐야? 너 진짜 뚫었니? 그래서, 어, 뚫었어. 그때 애들이 딱 뺐는데, 그게 자석이었던 거예요. 이 귀걸이 그게 자석이었던 거예요, 애들 거는. 나는 그 자석인지 모르고, 그걸 뚫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뚫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무서워. 여기는 아플 것 같아. 민주야, 너 여기 뚫었어? 네? 여기. 아니요, 저는 귓볼 말고는 못 뚫을 것 같아요. 그치? 너도 귓볼밖에 안 뚫는 거? 귓볼도 너무 아파. 그치? 아, 이거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카트에 간장맘이 치니까 안 나오더라. 카트 닉네임 그거 아니거든요. 저 닉네임 그거 아니거든요. 저 비비도 좋아하거든요. 저 간장이 비비 다 좋아하거든요. 많이 안 아프대. 관리가 좀 힘들대. 이거. 아, 진짜요? 많이 아플 것 같아. 나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좋아하는 노래. 저는 수록곡 중에 미장신 노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저 미장신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제도 듣고 잤는데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느린 여행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민지 언니 보고 싶어요래. 언니가 대신 봐줘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어? 나도 보고 싶어요. 샴푸도 미장센으로 드시겠대. 감사합니다. 어, 내가 감사해니까.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되게 좋아하신다. 이제부터 평생 도넛만 먹기. 이제부터 평생 케이크만 먹기. 아, 골라봐. 무슨 케이크예요?
상관없어. 어, 근데 케이크를 먹는다고 하면 도넛을 못 먹고 도넛을 먹는다고 하면 케이크를 먹는 거. 그건 어렵다. 케이크는 언니는요? 저는 나는 도넛으로 할래. 말도 안 돼. 왜? 그럼 넌 이거 해봐. 고기 안 먹기, 하나 안 먹기, 아니, 고기 안 먹기, 초콜릿 안 먹기, 평소에. 갑자기 이승현 전화 와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위전 이거 한번 물어봐요. 민주가 진짜 고기랑 초콜릿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민주가. 잠시 시간인데 뭐 얘기할까? 민주가. 뭐지? 거실에 있어. 아니 안 들려. 스피커폰 한다. 왜? 누구야? 유진이 형. 여러분 유진이가 왔어요. 갑자기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언니 비올레타 영상 공개했네요. 아니야. 그거. 언니 응? 어떻게 그렇게 말도 없이 공개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고화질로 안 했어 대신. 조화질로 아, 했고, 조화질로 했고, 내가 나중에 하는 거 봐서 풀어드린다고 그랬거든? 아, 뭐야. 언니! 와, 언니! 응? 야, 같이, 너가 주인공이긴 하잖아, 그치? 아니, 너가 주인공이긴. 이거 솔직히 저 오버하잖아요. 유진이 모자가 제일 길고 낡던데. 진짜, 여기. 언니, 나 하이라이트 보여서 하이라이트? 그, 턴 도는 거? 나 그거 다시 보여드릴까? 아, 나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고화질이면 살짝 부담스럽긴 해. 안 너도 그치? 화질 저하시켜야 돼. 알았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까? 몰라요. 언니 하고 싶은데 언니 도넛 뭐 먹어요? 크리스피. 짱 맛있어. 아, 신선 맛있다. 세 개 남았어. 알았어, 줄게. 알았어. 알겠어요. 알았어. 이따 봐. 네. 남은 건 오리지널인데. 그래. 아니야, 이거 초코 좀 남았어. 이거 몰래? 유진이 한입 먹게 해줘요. 그래. 좋아하겠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하이라이트인데 비올레타 내신 공개되길 바랬던 거야. 그렇네. 일단은 자 보시면 일단 유진이가 제 보시면 유진이가 여기 키가 큰데 제 여기 끝에서 모자를 되게 큰 걸 쓰고 있어요. 이게 막 이 마법 모자라고 굉장히 유진이가 요즘 해리포터를 정주행 하더라고요. 모자를 써가지고 하는데 이 디테일이 있거든요. 봐주세요.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차는 착지 하고 보는 걸 보셔야 되는데 유진이가 턴을 진짜 잘해요. 아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입덕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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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멤버들 이거 너무 좋아해서 이거 심지어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친구도 몇 명 있거든요? 진짜 웃겨요! 아, 이거를 본 무대보다 더 많이 맞췄다는 사실. 아, 신이 내심 공개되길 바랬던 거야. 일단 이거 보여줬어. 잘했지? 아 너무 웃겨. 얘네 진짜 재밌었거든요. 유진 입덕치캠 많이 봐주세요. 꿈처럼 너의 그림자에 닿는다. 달인을 외치면 아 우리 유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다 일어났거든요? 자다 일어나서 딱 자다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딱 이렇게 딱 일어나자마자 딱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찍어놨죠. 여러분 이 캐릭터 아세요? 이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오잉? 하고 찍었어요. 우리 간장이 진짜 많이 컸는데 보고 싶으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간장. 간장아. 귀엽죠? 너무 많이 컸어. 너무 많이 컸어.
진짜 귀여워요. 끝날 거야. 머리 엄청 컸습니다. 아, 그 비비요? 비비도 진짜 웃긴 거 하나 있는데 비비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찾아볼게요. 비비가 진짜 귀엽거든요. 비비랑 간장이랑 진짜 매력이 너무 달라가지고 둘이 보는 맛에 삽니다.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비비. 진짜 귀여워. 채원이 애기 간장 애기 때 간장이 완전 아가 때 채원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본 적 있거든요. 엄청 좋아요. 채원이에요. 귀엽죠? 계속 채원이 머리를 뜯어먹어가지고 얘가 요놈. 그리고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간장이만 이뻐하니 간장이한테만 관심을 주니까 이제 비비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비비한테 달려갔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비비. 우리 비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와, 재밌는 거 되게 많다.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네. 다코 진짜 귀여운 거 많다. 간장이랑 아쪼 중에 누가 더 언니인가요? 그러게요. 간장이가 더 언니 아닌가? 한번 물어볼게요, 유진이한테. 핸드폰 기종? 이게 무슨 소리지? 엉덩이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엉덩이가 그러게요? 하나인가? 하나 아니에요? 그러게요. 요즘에도 월남쌈 자주 드시나요? 아, 월남쌈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월남쌈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그 재료 사는 게 너무 이게 신선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먹고 그 재료 안에 들어가는 거는 빨리 안 먹으면 썩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먹고 싶네 또. 간장이 비비 동생 들어오면 이름 뭘로 할 거예요? 일단 간장이 비비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생길 것 같지 않은데, 만약에 들어오면은 생각을 해봤는데 조림이랑 절임이가 어떨까 생각하세요? 간장 조림, 간장 절임, 약간 이런 느낌에서 조림 절임. 누가 치킨 보는 소리가 들리는데. 딩동댕이죠. 누군가요? 보고 있어요. 지원인가? 이런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조리돌. 맛있다. 고추장이랑 춘장 어떠냐고요? 물어볼게 한번. 그 친구들한테. 좋아. 저는 도넛을 벌써 다 먹었어요. 이제 이거 남겨주세요. 잠깐이지만 도넛 먹으면서 우리 유지원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슬슬 갈까 생각 중이에요. 배부르구만. 유나 누나는 속마장 못 가겠다. 속마장 가면 미모에 말이 안 나와서 굉장히 잘 다닐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언니 당구 머리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당구. 밥 먹었으니 랩업 하자. 랩업 생각해볼게요. 다시 익히려면 이제 열심히 또 만들어야 되는데 랩업 열심히 할게요. 아, 어젠 저희 오빠 맞아요 생일이어가지고 오빠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오빠가 컴백 축하한다고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생일 선물 딱히 안 줘도 되겠네. 생일 선물 잘 받았으면 다행이다. 되게 말은 했는데 생일 선물? 모르겠어요. 나중에 만나면. 자, 누나 맨날 똑같은 티만 입지 마요, 프리티. 야, 잘 먹었다, 그쵸? 잘 먹었다, 그쵸? 야, 배부르네. 그렇지, 그렇지. 저 형 생신 축하드리는 무슨 소리죠? 그럼 전 50분에 딱 우리 위주원이랑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초 안 남았는데 저한테 누나 탈모 조심하세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 머리 되게 많거든요. 아직도 자라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20초 남았는데 우리 미주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잠깐이지만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애교 갈게요. 안녕. 고마웠어요. 안녕. 사랑해요. 미안.